예. 다 씻었어? 안 헹궈도 돼? 와, 밥솥이에요, 선생님, 이거? 너무 귀엽다. 밥솥, 내 솥을 한번 닦아줘. 네, 주세요. 야, 너무 귀엽네. 야, 이게... 이 세상 좋아졌다. 야, 이게... 아, 야, 이게... 이게 돼? 뭐야, 이게? 우와! 와, 진짜 신기하네요. 어, 나온다. 됐다. 이거 씻어올까요? 어, 우리 아까 장본가. 단식원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제 라이트하게 먹고, 단식이 이제 끊을 단이 아니라 단순하게 해 먹자 이런 거. 뭐 해 먹어요 오늘? 응? 뭐 해 먹어요 오늘? 아까 고기 굽고. 예. 고기를 먹어보자. 예. 다 넣어. 오케이. 자, 쌀. 고기는데. 네. 저기 컵 있지. 여기 그냥 깎아서 네 컵 하고. 몇 번? 여기 물 있지. 네. 물 한 물이 여기까지. 어. 언니 저기? 응. 자 백미 하고 취사 눌러봐. 백미 취사. 된 거죠? 응, 되고 있는. 네. 이따 잘 되기를 바래보자. 자, 그러면은 우리 저거 루꼴라 해가지고 하나 먹을까? 샐러드 하나 할게요. 저 파절이 대신에. 여기 스미랑 올리브. 이게 그 제일 좋은 올리브 오일이야? 응. 겁나 맛있겠어요. 와우. 와우. 이거 후추 같은 거 간 따로 안 해도 될까요? 하는 게 좋겠지. 해야 되겠죠? 내가 할게. 그러면 보통 올려놓으니까. 이거 있어요. 네. 키친 이거 있어요. 키친 타올. 아니 어차피 숙성시킬 시간이 없으니까. 그냥 올렸어? 그냥 올렸어? 네. 불도 안 켜고? 불. 그래서 약불로 켰어요 지금. 강불로 켜야지. 달 센 불로. 어. 치익 소리 나야지. 네. 아 이거 부으면 돼요? 구울 야채들이 많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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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하나밖에 안 떨어뜨렸어. 안 괜찮아. 아이고 사고 쳤네. 뭔 사고야? 바닥에 안 떨어졌어. 근데 뭘로 그래요? 뭘로 그래요? 썸면? 아이고 괜찮아. 아, 괜찮네. 잃어버렸어. 역시 난 맨날 떨어뜨려. 오! 괜찮아, 하나밖에 안 떨어뜨렸어. 드랍주빈이라고 하자 이제, 드랍주빈. 드랍주빈이라고 하자 이제, 드랍주빈. 드랍주빈. 와, 이제 저도 제가 무서워요.
야, 이거 진짜 특대다. 키친타월? 우리 먹을 수 있는 거지? 아직. 잘라볼게요. 있었는데? 여기 있다. 불이 굉장히 세네. 고기는 여기 있고요. 잠시만요. 네. 들어가자. 맛있는 냄새 난다. 여기 양파가 어떡하지? 지금이야 right now. 지금이야 right now. 하지마 하지마 일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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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중 들지마. 저리가. 내가 낼 거야 내가 내가 할 거야 다들 할 거야. 선영이 내가 병 있잖아. 내가 할게 내가 할게. 내가 드릴게. 이게 내가 할 거야. 제가 할게요 제가. 내가 할게. 내가 가져온 거니까. 아 내가 찾아올게. 내가 할게. 내가 자를게 내가. 아니 형 너 사. 내가 할 거야 내가. 다 내가 할 거야. 내가 엄마에 올라. 애들이라고 이제 하나같이 멀쩡한 애들이 오고. 하나는 병이야. 내가 할게. 말. 나다. 그거 나다. 나야 나. 하나는 말귀를 못 알아듣고. 또. 하나는 드럽. 드럽더비트. 말은 잘 듣잖아요 언니. 애는 착해요 언니. 정말 이렇게 조촐할 게 먹는 거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이거 조촐한 거예요? 아니 근데 고기밖에 안 구웠잖아. 고기만 있으니까. 고기만 구웠으니까 막 여러 막 음식을 안 했잖아요. 불 하나 쓴 거 봐. 원래는 불을 한 세 개 정도 더 했는데. 아 진짜요? 네. 오늘 정말 단촐하게 녹두점 붙일 때 네, 녹두점 한단 말이에요. 때.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약속했어요. 단식원을 하겠다. 이게 뭐 음식을 안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간단하대. 간단한 음식을 먹겠다. 그래서 단식원이라고 붙여봤고요. 자, 네, cheers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자, 맛있게 드십시오. 맛있게 드십시오. 자 그럼 먹어. 자 일단 먹어. 잘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아까도 늦게 먹었네. 식욕을 그냥 확 돋군다. 이거 맛있다 이거. 사과 샀어 아까. 아까 사과 없어. 맛있어. 아까 그 고기를 먹어 드리겠지. 내가 치워줄게. 먹어봐.
겁다속촉. 맛있어? 좋았어. 너무 맛있어요. 아, 또 뭐가 필요하십니까? 언니 양념장 만들 거 있어요? 양념장? 아니, 쌈장 저거 하면 될 것 같은데. 야, 이번에 양념을 다 튜브형으로 갖고 있어. 다 이렇게 짜 먹으니까 너무 좋아. 진짜 편하게. 아니 그 막 이렇게 덜면 이거 써야 되고. 맞아. 뭐 젓가락 써야 되고. 근데 이거 그냥 쭉 짜서 먹으면 되니까. 고추장, 뭐 된장 다 튜브형으로 갖고 있어. 쌈장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요. 근데 맛있어요. 채영아. 아니 잠깐만, 입에 넣자마자. 씹지도 않고. 야, 진정성 있게 연기를 하려면 진정성 있게 해라. 입에 넣자마자 그러는 건 그 쌈장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이랑 고기 불향이 한 번에 그냥 딱 나니까. 그리고 매실 단맛? 매실 장아찌 들어갔나요? 네. 장금이네. 자, 너는 왜 매실 맛이 난다 하였느냐? 그냥 매실 맛이 나서 매실 맛이 났다고 한 것이었는데 어찌 매실 맛이 났다고 하냐고 물으시면 어찌 매실 맛이 났다고 하냐고 물으시면 어, 되게 맛있는데? 생양파는 처음 봐요. 아 그래? 그래. 생양파. 아! 언니 밥. 밥 됐어요 언니. 오. 한 공기만 덜어올까요? 한 공기만 해서 조금씩. 아. 한 공기만 해서 조금씩. 아 네, 이렇게 뒤적뒤적 하라고요. 잘도 알아들었어. 찰떡같이 알아들었어. 오, 밥 진짜 잘 됐다. 정도? 응. 충분하지 않을까? 밥이 잘 됐다. 언니가 물을 조금 더 넣으라 그랬잖아요. 봐봐, 그래도 꼬들밥 됐어. 먹어봐. 양파에 싸먹는 거 어때? 양파 싸먹는 거 맛있는데. 저요? 생양파. 오,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. 아 그래? 네. 여기에다 싸먹어봐. 오, 네. 너무 맛있어. 오. 근데 여기 양파가 양파도 그렇고 마늘도 그렇고 되게 맛있는데? 방금 꼬르륵 소리 아니에요? 너야. 배고파. 그거 저예요? 어, 아니, 너야. 나 저쪽에서 들린 거 아니에요? 아니야, 너한테는 너야. 아이. 정욱도 여기서 나왔어. 진짜요? 여기에서. 너야? 걔야. 야. 효영아, 밥 좀 먹어. 아니야, 아닐 거야.
이걸로 그거 해줄게. 어떤 거요? 쌈장 라면 해줄게. 쌈장 라면이요? 쌈장 라면? 생각도 못 해봤어. 너무 기발하다. 어렵지 않아요. 그냥 내가 지금 뭐 고기 구워 먹던 거 뭐 이런 거 그냥 거기다 그냥 쌈장만 넣으시면 좋아. 여기 마늘이랑요. 와, 맵다. 볶아, 볶아. 복스, 복스. 맛있는 냄새. 살짝 눌었어. 너무 좋은데. 하나만 넣을까요? 하나만 넣어, 일단 넣어. 면 초가. 자, 끝났습니다. 우와. 오. 자. 아, 그릇만 큰 거야. 여기다 주세요. 아이, 괜찮아. 잠시만, 내가 자. 감사합니다. 자, 세용이. 감사해. 너무 좀. 자, 바꾸. 먹어볼까? 넵. 야, 나도 처음 먹어본다, 쌈장라면. 아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하. 진짜 달큰하니 맛있네요. 라볶이 맛이 나요. 이제 남은 거 왜 우리 섞어찌개 하듯이 명절날 왜 진남 섞어찌개 하듯이 전 넣어가지고 그게 제일 맛있잖아. 원래 짬 시켜 먹는 거 맞아요. 아니야, 오늘 그거 말고 새 거. 아, 청양고추 오이 마늘. 고추가 들어갔군요. 매워 매워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의외의 레시피인데 너무 맛있어서.